춤추가 저기 하나가 더 있는데 누구냐? 누구세요 저거? 호조의 장식 깃털 플러스 저거? 얘네들 원하는 게 되게 많다. 자유 임무에서 그러면 어? 와 늘었어. 두근두근 토벌래. 기르고스 10마리 도벌. 얀자나프 사냥. 두근두근 토벌. 토벌 꼭. 그래서 기로스 10마리를 잡으라. 우리 기로스 친구들이 어디 있을까? 기로스가 뭐 하는 애들이었지? 아, 오 선생 여기 계신가 봄. 어. 그러지 마. 건들지 마라. 건들지 말라고 했잖아. 아니. 은근히 피통도 좀 크고 짜인나네 저거. 우리 피자라. 나 다 안 먹고 왔나? 어, 왜 나 피 이거밖에 없음? 어, 오 선생이다. 미쳤다, 이거.
그거 저 도망가시면 안 되는데 그거. 아, 저 도망가면 안 되는데. 엥? 너 어쩌쳤냐? 여기 계시네. 도망가면 안 돼요. 빨리 죽어, 이씨. 빨리 누워, 이씨. 뭐 찾았어. 이, 그렇지. 귀환해, 귀환해. 했어, 했어. 귀환해. 동료가 있구먼. 하이, 마지막 못했네. 간단한 고기? 피안의 과실? 장비 좀 밀어넣고 리오레이아 흔적. 아, 아직도 안 됐나? 짜릿한 그녀의 숨은 맛. 퀘스트가 뭐죠? 도스기로스 사냥. 아, 이건 개껌이지. 안자냐프 사냥. 그 자그라스. 근데 짜릿한 그녀의 손맛이 나는 끌린다. 지움 열매 좀 챙겨가야겠지.
자, 아니고. 오선생만 난입을 안 해준다면? 오선생만 난입하지 않는다면? 공병력 업대 미쳤고. 무기정식이지. 그림 바뀌었다. 보스 퀘스트 받고 온 거 아닙니까? 저 지금 그러잖아. 퀘스트 받고 왔잖아. 근데 임무 표시가 안 되네. 친구는 아직 건들 때가 아니고. 어디가 친구? 고기 줘야지, 고기. 오래된 와서? 저기. 리오레인이, 리오레이야 거의 다 했다, 이제. 어딨어? 그 니 걔네들 니 도스 자그라스 어딨어? 우리 도자성님 어디 가셨나? 여기가 집이 아니었던가? 여기 안 계시면 어디지? 왔네. 아하이, 못 피해 버렸고. 하지만 다시 더 버리고. 이것이 바로 헌터의 피지컬. 날아가는 것조차 다시 따라 붙는. 아, 뭐야, 미친. 누구야? 누가 나 마비 걸었어. 미쳤나봐, 진짜. 왜 마비 걸려, 왜 자꾸. 뭐야, 뭐, 뭔데, 왜 이래. 마비 뭐냐고, 마비. 마비 뭐냐고요. 얘 마비 속성 있나? 진짜 마비 속성 있나 보다 얘. 그렇지.
어허이, 아파요. 피주세연. 아하, 이 마비 성가시네. 마비도 성가십니다. 어디가? 포획하면 뭘더 많이 주겠지? 사냥개였나 이거? 아 근데 쟤한테 쓰기엔 아깝다. 그냥 사냥해버리자. 끊임없이 나오냐? 어디 가셨어? 어이, 은근히 앞세 이제 얘네들. 가는 것 같은데? 흔들지 마.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죠? 아, 에이, 너 진짜 느리. 아, 죽어. 게임 하고 다시 하고 한번더 하고 다시 하고 어허.
마비는 걔 오바주. 갈무리 갈무리 비정용의 어금니 킹을 봐주 마비 존나 성가졌다 솔직히. 깔끔 배역 아니죠? 이런 애들 아니 퀘스트 이거 하나하나씩 해나가는 맛이 있다. 이게 달성하는 맛이 있네 게임이. 디아처럼 무작정 풀어놓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와야 되고 뭐 하고 와야 되고 딱 이렇게 목표가 정해져 있어서 쉽게 쉽게 좀 플레이에 빠져드는 부분이 있네. 시간 들여서 하면 재밌어. 점점 재밌어지고 있어. 빨리 내 커스텀 무기 만들고 싶다. 빨리 올라가서. 아, 이거 납품 무리하면 뭐 이것도 많이 주네. 아, 너 말고 와. 관리소 얘기하면 그냥 다 쟤한테만 말 걸리나 봄? 그레이트 재료? 뭔지 모르지만 해. 이도 좀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 딜을 더 뽑고 싶다. 나는 그리고 귀인의 가루. 마비도 하나밖에 못 가져. 이것도 하나밖에 못 가져가. 그리고 지움 열매도 좀 챙기고. 강화하고 싶어요, 저. 대검을 강화하고 싶어요. 저 뭐야? 뭐 잡아야 돼? 뭐 잡아야 되는 거야? 뭘 잡아야 되지? 아, 모량님, 어서오세요. 아, 저도 요즘 치매 때문에, 치매 일을 하다 보니까 피곤해가지고,
자꾸 이제 낮에 자고 뭐 저녁에 일어나면 좋은데 자꾸 늦게 점점 늦게 일어나게 되거든요. 아, 이게 패턴이 뭉개져 가지고 문제입니다. 이상한 나라의 여왕. 아, 리오레이아 그거구나. 감기 일주일째요? 코로나 아니고요? 리오레이 하면 무기 바꿔서 가야겠는데? 잠깐만. 리오레이 하면 뭘? 중로를 한번 써볼까요? 아, 중로 강화 좀 해야겠다. 아, 2차까지 다 끝났어요. 아, 근데, 아, 코로나 백신 안 맞으면, 이제 뭐, 노래방, 헬스장,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못 가는 곳이 많아지잖아요. 그렇게 할것 같은데, 지금. 11월 달부터 시행되잖아요, 그거. 백신 패스인가, 뭔가. 말 많던데, 그거, 진짜. 아, 용기증표 없어. 아, 용기의 증표 없으면 대검을 쓰는 수밖에. 용기증표 뭘로 얻지? 보상이 뭔지는 볼수 없어. 이 퀘스트의 보상이 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야, 여기서. 맞는 게뭐 맞을 수도 있죠. 앞으로 생각하면 이제 내가 안 걸리란 보장이 없고 내가 걸려서 주변에 또 민폐 안 끼치리란 보장이 없으니까. 에이, 근데 백신 맞아서 부작용 심한 경우도 있고 또 갑자기 또 쓰러져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백신도 위험성이 아직 커요. 그래서 아직 지켜보는 입장도 있고 솔직히 백신 1차, 2차 맞고 완전히 끝나는 문제면 맞겠지만은 2차까지 맞는다고 해도 나중에 앞으로 변종이니 뭐니 하면서 이제 수시로 가서 맞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면 회사에서도 눈칫밥 많이 주잖아요. 뭐 월급 깎겠다고 하지 않나 뭐 그런 회사 뉴스타고 막 그러잖아요. 백신 맞으면 그래도 하루 이틀은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또막몸 처지는데 나가서 일하는 것도 고생이고 여러 가지로 손해보는 게 많아서 아직은 1차 맞은 사람들 중에서도 2차까지 안 맞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전 독감 주사는 뭐 어차피 지금까지 데이터가 누적돼 있는 게 많았던 거고 지금 이 코로나 백신은 이제 시작하는 건데. 하긴 신종플루보다 솔직히 그냥 일반 독감 치사율이 더 높긴 했다. 신종플루 그때 맨날 난리쳤지. 치사율만 놓고 보면은 신종플루보다 일반 독감이 훨씬 더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렇지. 보상을 알 수가 없네. 보상을 뭘 주는지 알아야 찾아서 퀘스트를 하는 것이 아닌가.
도달성 보수금만 나오고 보상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네. 잡아야겠다. 자, 일단 오늘 방송을 늦게 키긴 했는데 제가 패턴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최대한 패턴을 되돌리려고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 끝나고 와서 바로 밥 먹고 바로 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후 늦게 일어나는 패턴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오늘 몬스터 헌터 월드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